don't wanna sleep in, 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.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move. 1986년 호랑이띠. 예, 12월 운세를 한번 살펴봅시다. 아, 이달에는 혹시나 이 뭐 대출권이 있는 양반들, 이 양반들은 약간의 그 착오가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제1안, 그 다음에 제2안, 반드시 2안을 준비를 해라. 요것이 필요하네. 또 그리고 우리의 브로커 하시는 분들 있지? 우리가 이제 청부업자다, 뭐 사채업자다, 아니면 뭐 해결사다, 요런 이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. 뭐냐면은 조금 일이 삐딱해져갖고 내가 경찰서 갈 일이 생기지 않을까. 경찰서 가면 나는 이렇게, 거기 얽히면 안 되잖아. 요런 걸 미리 생각을 해 두셨으면은, 아, 도움이 되겠다. 요런 말을 해 드리고 싶으네. 이건 뭐 안 좋은 소리니까 내가 조금 이상하네? 그런데, 여기서, 뭐, 그거 다 차치하고, 돈 문제. 우리가 돈을 위해서 모든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하잖아?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카드점 한번 쳐봅시다. 어떻게 나오나. 자, 카드점을 한번 쳅시다. 좋은 점사가 좀 나와라. 자, 좋아요, 구독 꾹꾹 한번 눌러봅시다. 자, 여기서 하나 이제 뽑아볼 것이고, 저쪽, 아유, 이렇게 반짝반짝 나서 뽑아달라 하는데, 뭔 자기 때문에 그런고? 여기서 숨은 카드 하나 뽑고, 자, 어디 봅시다. 어유, 절자네. 절자는, 아, 얘 끊을 절자인데, 빈 자궁. 예를 들어서 여자의 빈 자궁.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다. 그러니까 나는 후리하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, 육자다. 육자는 1, 2, 3, 4, 5까지를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야. 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야. 그러니까 행운이죠. 다음에는 여자는 뭐냐? 오, 임자다. 요 임자는 뭐냐면 천에다가 일을 불어서 천일. 왜 안경점에 가면 천일이라고 양쪽에 딱 이렇게 일자가 둘 쌍벽을 이루고 딱 있고 중간에 공이 두 개가 있죠. 그러니까 안정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욕심이라는 것도 됩니다. 일단 근데 사람이 욕심이 없어 뭐가 되는 게 없겠지. 자, 여러분, 자, 이런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. 우리가 이제 돈을 벌잖아. 우리가 이제 음식점이 잘 되는 집에 가면 이런 거 있어. 좀 반찬이고 뭐가 풍성해. 근데 안 되는 집에 가면은 조금 뭔지 모르게 좀 이렇게 좀 약해, 빈약해. 응? 아이, 조금 좀 여유 있게 좀 주지. 먹는 거 갖고 말이야. 요런 게 있거든. 옛날에 내가 이제 어떤 데서 잠깐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 그 할머니 이런 말 하더라고. 자기는 100을 벌잖아. 그럼 거기서 20%를 떼어서 그 20%를 손님한테 다시 리턴한다. 돌려준다 이거지. 그 20%만큼 손님한테 더 맛있게, 더 많이, 풍족하게, 만족하게끔 해준다 이거지. 그러니까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와서 자기는 지금 어찌됐든 갚으다. 뭐, 요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걸 내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, 여러분 이제 이 12월 달에 그걸 하나 정리를 해봐. 나는 앞으로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뭐, 받는 돈이건 또 내가 사업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건 간에 100을 벌면 20%, 20을 갖다 내가 다시 내 상대들한테, 나를 돈을 벌어주는 그 상대들한테 한번 쓰겠다. 요런 걸 한번 구상을 아주 자세하게 해갖고 아주 그냥 그 이렇게 써서
딱 당신 책상 앞에 딱 붙여놔봐. 그러면 그 복을 당신이 다 받을 거야. 제 말이 이해되시죠? 이것은 행운을 잡는 첫 번째 길인 것 같아. 뭐 종교에서 말하는 뭐 사랑이다, 보시다, 무슨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바로 그거야. 자, 요거를 한번 실행해 주시면은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. 네, 한번 신중하게 한번 하세요. 네.